두 번째 딱두 질문 뭡니까? 예, 디지털 치매 예방 두 번째 특급 비법은 바로 K-POP입니다. 어? 예? K-POP입니다. 어? 예? K-POP입니다. 어? 예? K-POP? 두 번째 탁트 주문은 K-POP이라고 해. 네, 치매 예방을 위한 K-POP. 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냥 K-POP. 처음 이제 가벼운 동작부터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육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심폐 기능에도 좋지만 예. 몸과 뇌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사실 K-POP은 순서를 좀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치매 예방 플러스 치매를 걱정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걸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치매 예방 댄스 세라피 두뇌 회춘 20초 댄스입니다. 와! 20초. 너무 댄스 세라피. 우리 고돌리 원장님께서 디지털 치매 쳐주시는 거예요? 네, 20초. 제가 발은 못하지만 예. 그래도 아니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을 거. 50대, 60대도 이거 할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뇌 회전 20초 댄스 고돌리 원장님의 시범을 큰 박수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원장님 화이팅! 야, 원장님이 20초인데 하실 때는 2분 같이 느껴질 거야, 아마. 20초가 짧지 않습니다. 20초 짧지 않아요. 잘 추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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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와. 오. 진짜. 야! 와, 진짜. 인정, 인정. 와. 고도이, 고도이, 고도이. 아니, 고도이. 나는 저기 비슷한 그림을 중국 공원에서 한번 보았다. 손을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손이 이렇게 있다가 딱 벌리죠. 그러면서 손, 둘, 이게 다 제일 간단한데 요거만 하셔도 손발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데다가 몸을 다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요것만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제일 중요한 예. 게 둘 셋 넷 이게 제일 중요한 예. 게 여기서 딱 접어야 돼요. 별도 있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우리 아이돌 K-POP이 다행 씨가 있으니까 K-POP이 여기 있습니다. 혼자서 외로우셨죠? 네. 듀엣을 한번 이 20초 댄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까요? 콜라보레이션. 와, 잘한다. 야, 여유가 있어, 여유가. 달라, 달라. 잘하시네. 나는 몸신이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두 몸신과 함께 내 머릿속의 지우개 디지털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배워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중에 우리 몸신 크루의 마음을 사로잡은 몸신킹은 누구일까요? 치매 보험관 금비맨 김주성 몸신이냐? 와, 진짜 거미. 진짜 거미 같다. 근데 이렇게 빨리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치매 예방술사 유상훈 몸신이냐? 우와. 손가락이 빠지게 되는 마술입니다. 디지털 치매 예방 최종 몸신 최은여. 오. 과연 오늘의 주인공 몸신킹군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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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예방술사 유상훈.
박수로 쏴, 유상호! 예!